Thank you.
하나교우 여러분, 평안히 쉬셨는지요? 이 아침도 예배로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나 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뱀 2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나누며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에어컨 너무 세게 틀으셔서 냉방병이나 감기 걸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요나서 1장으로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가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많이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이죠. 1장의 내용은, 저희가 읽었던 1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의 성으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나에게 니누에라는 성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와중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셔서 배가 곧 침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뱃사람들이 폭풍과 파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요나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무시하려고 노력했던 것인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아니 어떻게 아직도 자고 있냐, 파도가 가라앉지 않게 당신도 어서 다른 사람처럼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곤 사람들이 모여 이 사단이, 이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에는 요나가 뽑혔고 결국에는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나의 결정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떡 삼키게 되었다는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항상 이 이야기를, 이 요나 물고기의 이야기를 요나에게 초점을 두고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묵상하곤 했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뱃사람들의 반응과 말들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뱃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묻는 장면, 또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면 어떤 보복이 올지 두려워했던 장면, 또한 결국에 요나를 바다로 던지고 바다가 다시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는 장면들, 이 장면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보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혹은 외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들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다른 외부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두려워 떨며 위대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희는 크리스천으로서 가끔 하나님의 사랑이 식상하고 또 무뎌지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지 무뎌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 속에서 가끔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부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 중에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시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신지 다른 나라 사람인 외부인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들을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저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나 익숙하고 무뎌져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끔은 인지하지 못하시지 않으신지요? 요나 1장의 말씀은 그렇게 무뎌지고 해이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나의 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알게 하시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는 말씀. 결국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히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2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요나가 어떻게 다시 한번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나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인지,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잊지 않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또한 하루의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하나님께 굳이 드려야 되나? 내가 이런 행동도 굳이? 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여쭈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무시하고 잊고 살려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완악해서 가끔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줄을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고 나의 연약함까지 안아주시는 주님, 이런 저희의 모습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하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